어제 함선생 쓰러진 거 그거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. 전 이미 제가 아니에요. 뭔가가 저를 갉아먹고 있다고요. 얼마 전까지 하반신 불교였던 사람 맞아? 그놈이 원하는 게 낮은 형상이면 낮은 형상 놓고 우리도 그놈 잡자. 너무 위험하지 않나? 악마를 봉인하지 않는 이상 안전한 것은 없다. 당신들의 믿음에 그 악마를 떼어낼 수 있는 겁니까?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이건 마치 우리가 무방비로 끌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? 네가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걸 악마가 노리는 걸 수도 있다. 확실한 건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는 거예요. 때론 수술하는 손보다 그 기도하는 손이 필요하더라고요. 부마된 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. 두려움을 통해서 육삼사의 분열을 노리는 걸 수도 있다. 그놈을 잡을 방법,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. 꿈속의 악마의 조작일 뿐이야. 지금 누군가 구하고 있는 거 맞죠? 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.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? 나한테 뭘 숨기는 건데? 분명 나중에 훨씬 더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. 천주의 이름으로 명한다. 이름을 밝히고 너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.